뿌리 살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mm로 뿌리를 살린 다음에 바로 13mm 들어갑니다.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가. 트리카는 공이 길어요.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자,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풀어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옆으로 빼면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롱 펌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네, 32mm 우측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끝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끝을 다 하면 이게 끝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좀 건조가 되시면 아직 조금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32mm로 예,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요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어때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전은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네, 건조해 주시고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네, 돌려주세요. 자, 끝까지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네, 끝까지 다 들어갔으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아직 수분이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건조될 때까지 얘는 회전을 하면서 예, 이렇게 펼쳐주세요. 예, 건조를 기다리는 거겠죠? 네, 조금 더 예, 건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휙, 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건조되기를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으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샴푸 후에 예,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32mm 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아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우리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 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뒤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내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지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지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